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여러분은 일상에서 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속에서 걷는 것. 너무 매력적인 일이잖아요. 걸으면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정리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통의 고수 아마 오늘 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왔습니다. 놀멍 쉬멍 걸으멍 사단법인 제주 올레의 안은주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익숙한 얼굴도 계시네요. 혹시 지금까지 제주올레를 한 번도 안 걸어봤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와, 역시 제주도민들 전부 다 걸어보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 중에 완주자가 있을까요? 437km 전체를 다 완주하신 네, 한 분, 두 분 박수 쳐주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세상에 좋은 세단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걷냐. 그리고 제주올레길 처음 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농로나 이런 데 지나가는 구간도 많잖아요. 그러면 트럭 타고 이제 지역 주민, 마을 주민이 트럭 타고 가시다가 차를 세우세요. 그러면 어디 가냐고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아유, 저희 걸으러 왔다고 이러면은 도대체 왜 걷지? 뭐 이런 표정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농로가 많은 구간들 이렇게 걸으면 지금도 트럭을 가끔씩 세우세요.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태워주려고 세우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도 경험을 했는데 15코스 걷다가 트럭이 한 대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배낭 옆석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귤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트럭 뒷자리에 있는 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 목마르다고 이거 갖고 갑서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제주도 안에서는 지금 사람들 걸어서 여행하는 거를 지극히 이제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걷고 계세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왜 걸을까, 뭐가 좋아서 걸을까, 이런 이 궁금증이 생길 때 이제 보면 좋은 게 저희 제주올레 홈페이지나 올레 패스에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제주올레를 다 완주하신 분들의 이제 사진과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좀 갖고 와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주올레를 걸으면 건강이 따라와요. 그다음에 올레길 걸으면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찾았어요.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치유의 길. 심지어 걷자 생존 이런 거 있어요. 살기 위해서 걷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레를 걷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걷는 분들이 제일 많은 유형을 차지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를 여행하는 방식으로 또 올레를 걷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거기다가 소감을 쓰냐면 제주올레를 완주하고 나서 제주도가 이제 한눈에 다 정리가 됐다. 실제로 걸어봐야 이게 구석구석 어떻게 정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처음에는 풍광이 좋아서 제주를 걸으러 왔는데 결국 나를 다시 오게 만드는 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또 다른 여행자, 그다음에 지역민. 아까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귤 나눠주고 또 이렇게 저희가 콜라비밭 이렇게 당근밭 이런 데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해도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흙묻은 당근 이렇게 씻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먹어보라게 이
금방 수확한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연들, 그다음에 숙소 주인장, 뭐 택시 기사 아저씨, 뭐 이런 분들과의 이제 인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풍광이 좋아서 제주에 왔는데 사실 걷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좋아서 다시 오게 만든다. 그리고 그 인연 따라서 뭐 어떤 이 올레꾼은 1년에 몇 번씩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사,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방학 때 오면은 이번 방학에 자기의 올레 주제는 사람 올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올레를 걸으면서 알게 된 제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다니는 게 이제 사람 올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이 올레를 여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올레를 이제 걷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74번째 완주를 하신 분이 계세요. 74번째, 437km 곱하기 74번 하면은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심지어 제주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분인데 정년 퇴직하고 이제 이 금융사에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올레를 처음 2016년에 걷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50번째 걸었을 때 이 만나서 여쭤봤었어요. 50번째 완주했을 때 선생님 도대체 왜 그렇게 걸으세요? 그 같은 길이잖아요. 50번씩 왜 걸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뭐 미쳤으니까 뭐 길에 미쳤으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동네에도 좋은 길, 지금의 육지에도 사실 좋은 길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육지에도 좋은 길 많은데 굳이 뭐 이 제주까지 오시고 심지어 이분은 올레를 걷기 위해서 제주에 전셋집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이분이 이 완주한 횟수 곱하기 제가 제주에 머문 날짜를 따져보니까 매년 9개월 이상을 제주에 있어야 그만큼 걸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집은 한 4개월 사는 거고 제주에 전셋집에 더 많이 사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다르다. 근데 그분이 그 최근에 74번째 완주하고 나서 완주 소감, 명예의 전당 완주 소감에 올레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분의 이 걷는 이유는 정해진 거예요. 이 뭐 몸과 마음도 행복해지고 뭐 건강해지고 또 이 제주에서 또 이 만나면서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 또 행복해지고 이런 분인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직도 소주 두 병에 담배 한 갑을 매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70번 넘었을 때 70회 넘었을 때 얘기한 건 선생님 혹시 술 담배 계속 하려고 걷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본인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걸으니까 자기 몸이 받쳐줘서 아직도 이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올레를 이 걸으면서 그 이 길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2008년에 제주에 내려왔어요. 그 지금 이제 제주 입도 16년 된 거죠. 16년 됐는데 처음에 2008년 9월에 이제 이 제주에 내려오게 된 이유는 저희 이사장님 때문이었어요. 그 이사장님이 2007년에 올레길을 내고 그 이제 한참 내고 있을 때였는데 저랑은 이제 이사장님이랑 그 서울에서 이제 선후배 기자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사장님이 길 내러 제주에 내려간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는 좋은 선배였어요. 후배를 위해서 돈을 잘 쓰는. 근데 제주에 내려간 이후에는 서울 올라와서 저희 만나면 야 돈 버는 니네가 밥 사라? 니네가 술 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이 제주에 내려가서 뭘 무슨 일을 하는데 저러나.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원래 1코스를 처음 내고서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걸으러 왔어요. 걸으러 왔는데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1코스 15km를 하루 종일 걸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게 진짜 제주도야?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전에도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꼴로는 제주도 여행을 왔었는데 이 저희 딸아이가 걸으면서 제주도의 세상이 감동하는 걸 보면서 아, 참 이 길이 계속 앞으로 잘 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진짜 제주도를 발견하는 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이 저희 이사장이 하는 이 올레 일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돕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사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사장이 거의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초창기 때는 자기 퇴직금 털어서 이 길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꼭 그전에도 통화만 하면 맨날 저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막 걱정. 이게 조두는 거 있잖아, 제주도 말로. 아, 선배 그러다가 어떻게 선배 지금도 후원회원 시스템 안 만들었어? 지금도. 이 친구는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저는 정치부 기자만 했어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고 이 친구는 이 매니징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답이 안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손영수 이사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기자였어요. 그랬던 양반이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보니까 보도자료 쓰고 있고 홈페이지 댓글 달고 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주변에 이 삽질하고 낯질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사무실에서 이걸 뭘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잔소리를 했죠. 서울에 있으면서 선배 후원 시스템 만들었어? 그럼 그것 좀 만들어라니까? 그랬더니 야 그럼 네가 와서 해 지지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을 이제 이 계속 전화로만 코치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4개월 휴직하고 내려왔어요. 나야 너무 고맙죠. 그래서 네가 잔소리할 거면 네가 와서 해. 그랬더니 진짜 내려온 거예요. 3개월 휴직을 하고 내려왔는데 3개월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제가 내려와서 있으니까 제 친구들 선후배들이 또 이제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때 내려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뭐 때려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 때려치고 내려오고 뭐 그다음 남자친구랑 싸우고 내려오고 뭐 온갖 이 그런 이유로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놀아줄 수는 없어서 제가 주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그냥 올레길 시작점에 내려줘요. 그러고 저는 일을 보고 그 친구는 이제 종일 올레를 걷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한 코스 건데 거의 종일 걸리니까. 근데 그렇게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친구들이 걷고 나서 올라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 그런 경험들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제 지인들하고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이 됐어요. 12월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1월부터 회사 복귀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 거죠. 예, 제가 복귀를 하려면 여기에 또 누군가를 박아놓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올레가 월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다 자원봉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내려와서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4개월 동안 내려와 있는 동안 또 벌려놓은 일도 많았거든요. 사무실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벌려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기자 생활 15년 했었을 때였는데 내가 15년 동안 썼던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4개월 동안 내려와서 제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다 너무 행복하고 이런 길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런 길을 걷게 해줘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쩌면 내가 여기 제주에서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참 내 인생에 복을 짓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연락해가지고서 제가 이 사표는 이메일로 보내고 그래도 전화로는 통보했어요. 저희 편집국장한테 선배 나 안 갈래. 나 제주에 있을래. 그래서 회사 이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나 그 다니던 그 언론사에서 좀 욕 많이 먹었어요. 선배가 하다가 때려치고 간 것도 자기네가 타격을 받았는데, 한참 일할 후배까지, 그것도 제주도 사람도 아닌데, 꼬셔서 데리고 갔다고 해서, 난 내가 안 꼬셨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단을 내린 거야 하면서 막 했는데, 하여튼 우리 욕 많이 먹었어요. 저 그 전직 직장에서는. 그땐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상대로 뭐 본인이 뭐 제가 먹이고 재워주기만 했어요. 제가 살던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런데 이건 그때까지 정식 직원이 하나도 없이 저하고 제 동생, 남동생 이렇게 돈 안 줘도 되는 남동생만 데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까지 1원도 안 주고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더구나 거기서 받았던 월급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 그게 받는 월급에 반의 반도 못 줄 텐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그때 이 친구가 저를 엄청 평생 잊히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선배, 나는 월급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서울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제주에 남아서 이 일을 할 것이냐 결심을 했었을 때 저를 붙들었던 가장 큰 힘은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게 이 길의 힘이었고. 근데 그 힘에 기대서 사실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 지역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도대체 우리 동네 뭐 볼 게 있으신데 여기까지 걸으러 오냐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저희가 보기에 육지 것들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다 하나하나 아름답고 근데 지금 여기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요? 안 누리고 있더라고. 제주올레를 걷는, 그러니까 완주자들의 비중 중에서 제주도민의 비중이 한 30%?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은 비행기 값 들여서 걸으러 오는데 우리는 그냥 집만 나서면 다 올레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코로나 때 코로나 이 시국에 제주도민들이 달라졌어요. 마을들이랑 저희가 협업하는 것들이 많아서 웬만한 마을 이장님과 부녀 회장님들은 이제 제가 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저쪽 몇 년 전에 1코스 종달리에서 점심을 그때 축제 때 했는데 그때 당시 부녀 회장이었던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였어요. 저는 이제 7코스 언저리에 제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1시간을 저희 코스를 걷는 게 이제 저희 루틴인데 걸으러 이제 세수도 안 하고 당연히 아침 운동이니까 이렇게 걸으러 나갔는데 저기서 아이고 이게 누굴까 이러면서 올레가 여기 웬 말씩 이러면서 보니까는 그때 당시 종달리 부녀 회장님이 걸으러 오시는 건데 그래서 저야말로 깜짝 놀랐죠. 종달리에서 이 7코스 그 법판이 웬 말이야. 그래서 여기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친구 세 분이서 지금 올레를 완주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코스부터 완주를 하는데 우리 축제할 때까지만 해도 올레를 안 걸으신 거야. 근데 그 뒤로 친구랑 같이 걸으시면서 보니까 시작점에다가 차를 놓고 이렇게 걷고 종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시작점에 가서 차를 픽업해서 가는데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올레를 걷고 집에 가면 12시래요.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밭일하러 나가는데 그래서 제주 여성 짱이야 진짜. 그 체력 완전 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걷다 보니까 진짜 올레가 아니면 내가 이 동네에 올 일이 뭐 있었겠냐. 그렇잖아요. 저 동쪽 종달리에서 사실 뭐 서귀포 올 일이 그닥 없잖아요. 그러면서 올레를 이렇게 잘해놓은 줄 몰랐다 이러면서 아이고 너무 고맙수다게 이러면서 자기 이 가방에서 얼은 오메기 떡 이렇게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걷는 분이 드셔야죠 그랬더니 아유 또 있다고 이러면서 진짜 고맙다고 이러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비롯하여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제주분들이 올레를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주자에서 제주도민의 비중이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그래도 절반은 되기를 원해요. 제주도민과 육지분들의 비중이 한 절반 정도는 돼서 우리들부터 좀 걷고, 초창기 때 제주도민들 중에 걸었던 분들은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육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야, 몇 코스가 좋냐, 뭐 원래 걸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걸으면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려면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걸으러 오신 분들이 초창기 때는 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엔 진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도 분들도 코로나 때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숨 쉬러 왔다. 올레길에 숨 쉬러 왔다. 걸으면서 너무 힐링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올레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처음 오거나 혼자 오는 사람들도 쉽게 올레에 인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아카자봉 함께 걷기라고, 이 제주올레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수하신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2개 코스 이상에서 무료로 함께 걸어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저희 올레 홈페이지나 올레 패스 그 모바일 앱에서 보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완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걷는 게 엄두가 나지 않거나 뭐 이럴 때. 근데 코로나 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제주에 안 왔잖아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외국인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때 저희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야, 앞으로 올레를 걸으러 오는 해외 올레꾼들이 진짜 많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아카자봉 자원봉사자들, 아카데미 자원봉사들처럼 제주도는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집 나간 영어 실력 좀 불러오게 할까? 이제 이러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코로나 때 저희가 뭘 했냐면 워킹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제주올레 교육을 새로 시키고, 이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같이 길을 걸어주는 안내 프로그램을 좀 하자. 근데 한국어로 한글로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의 인력풀은 엄청 많아요. 저희 봉사자들이, 저희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한 3,000명이 넘고, 그 상시로 제주올레 뭐 일이 있어요, 우리 모여서 도와주세요 하면 기본 한 1,000명은 모여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봉사자들은 엄청 많은데, 이 이제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봉사자들의 숫자는 그만큼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몇 번 교육을 해보니까 그냥 몇십 명 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뭘 하고 있냐면 매주 토요일 날만 해요. 외국어를 안내해 주는 워킹메이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저희 6코스 시작점에서 외국인들 만나가지고서 같이 걸으면서 길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해설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저는 다 버리라고 그래요. 교육할 때 그냥 멀리서 한국말 할 줄 모르는 내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멀리서 왔어. 근데 그 친구랑 내가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야. 길에서 같이 걸으면서 놀아주고 그 친구가 물어보면 내가 아는 만큼 대답해주고, 다만 기왕 왔으니까 제주도를 구석구석 잘 즐길 수 있게 우리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저는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실제로 이 워킹메이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부터 걷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 그 소감 적는 난에 보면, 외국인 그 올레꾼들의 소감 적는 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써요. 진짜 제주도에 사랑에 빠졌다.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레를 걸으면서 제주에 사랑에 빠진 것처럼 외국인 올레꾼들도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저희 스태프들이나 저희 봉사자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오는 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100명, 1000명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차피 올레의 정신 중에 하나는 간세다리거든요. 느리게.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뭘 하는 거 안 해도 돼.
다만 지금 오는 한 사람, 지금 오는 열 사람을 제주에 혼빡 빠지게, 올레에 혼빡 빠지게 해서 이분이 돌아가서 다시 제주 올레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게, 제주도로 사람을 보낼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우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반 고기반처럼 올레길에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이 넘치는 그런 올레길이 되는 게 저희의 그 소망이에요. 네. 이제 저희가 해외의 이제 트레일들, 저희 올레길 같은 걷는 길들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2010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미 길이 있는 곳에는 우정의 길이란 이름으로 서로의 길을 홍보해주는, 그래서 뭐 캐나다 브루스 트레일, 영국의 코츠월드 웨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 이런 데랑 협약을 맺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한테는 우리 길을 알려주고 우리 길을 걷는 사람한테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근데 저희가 캐나다 브루스 트레일이랑 협약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이 넘었는데 몇 달 전에 캐나다 브루스 트레일에서 제주올레 표식을 보고 제주올레를 걸으러 온 이 영국 친구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코로나 전에 브루스 트레일을 걸으면서 그걸 발견해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제주올레를 걷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왔고 그 이제 코로나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해외 우정의 길에 이제 저희 간세를 통해서 이제 제주올레를 설명을 해놨어요. 길 한 곳에. 그거를 세울 때만 해도 그 길을 보고 진짜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길하고도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거는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스페인 산티아고 길은 1200년이 된 길이에요. 그리고 제주올레는 이제 꼴랑 17년.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 산티아고 길하고 이 협약을 맺고 싶어서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산티아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 우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길이라 뭐 아무데나 협약을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거죠. 아무데나 협약을 할 수 없어는 점점점이에요. 그거는 저의 그 추측인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길이어서 뭐 이게 이제 늘 이 까다로워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공을 들이고 협약이 최종적으로는 된 거예요. Do you remember? The scenery, the weather, the people. And the cherished memories we shared in Santiago Path. Now, a journey on another road. I'm sure you'll love it too. 산티아고를 완주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30-40만 명 정도 돼요. 물론 거기는 완주증을 100km 이상만 걸으면 완주증을 주니까. 네, 제주올레를 지금 완주하시는 분들은 한 달 평균 한 400명에서 500명. 그러니까 1년에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437km를 완주하시는 분들이 1년에 5,000명씩이나 돼? 뭐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산티아고를 완주한 사람들의 한 몇 분의 1만이라도 제주를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랑 그 공동 완주 협약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게 2022년 9월부터 이제 공동 완주증을 발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산티아고랑 제주에서 다 이 공동 완주증을 받은 분들 하면 6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두 길을 다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걸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물론 대다수이긴 한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은 일단 산티아고를 걸고 나면 아 공동 완주가 있어서 제주올레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걷게 되겠구나 이러면서 걸으러 오는 이제 횟수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정의 길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올레를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올레를 알려요. 혹시 규슈 올레, 미야기 올레, 몽골 올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제주 올레랑 꼭 닮은 길들이 일본 규슈랑 미야기, 그다음에 몽골에 있어요.
이곳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매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피를 나눈. 왜냐하면 이름도 올레를 쓰고 표식도 화살표, 간세, 딱 저희 표식 시스템이 똑같이 써요. 다만 색깔이 달라요. 제주올레의 간세는 파란색. 근데 규슈올레의 간세는 다홍색. 몽골올레의 간세는 노랑색. 이런 식으로 국가별 이제 그 이 컬러는 좀 달리 하는데 나머지 시스템들은 다 똑같아요. 이게 맨 처음 만들어진 게 2010년 일본에서 대지진 일어나고 나서 규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규슈도 일본 사람들이 한 2박 3일, 3박 4일 형태로 걷는이 아니라 관광지, 휴양지인데 제주올레가 생긴 이후에 제주도가 자주 찾고 오래 머무는 여행지로 바뀌었다라는 이 소식을 뉴스들을 본 규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도 규슈에 올레길을 내서 규슈를 자주 찾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여행지로 바꾸고 싶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길은 뭐 아무나 내면 되니까 자기들이 내면 되지 굳이 왜 그거를 저희한테 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에다 길을 내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이 길을 가까운 데 사는 일본 사람들이 먼저 걸을 거잖아요. 그러면 규슈올레로 길 맛을 보고 그러면 오리지널인 제주올레는 얼마나 좋은 것이야. 우리 제주올레를 걸으러 가보자.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걸으러 오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자매의 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규슈에는 벌써 18개 코스가 있고 미야기에는 5개. 근데 규슈랑 미야기를 막 내주다 보니까 제주도의 기업인들이 몽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과 이 제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몽골과 제주도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 일본에만 올레를 내줘요? 몽골에도 올레를 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몽골은 국민소득이나 이런 게 사실 한국보다 우리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길 이제 같이 협력하는 대가로 저희가 비용을 받아요. 매년 로열티를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일부러 그건 설정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코이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우리가 이 원조도 많이 하고 국제개발 협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이 수출 모델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보다 이 발전이 덜 개발이 덜 된 나라에 올레길을 자매의 길을 낼 때는 그러면 이거는 국제개발 협력 모델로 내자. ODA 모델로 내자. 그래서 선물로 길을 주자. 우리가 몽골에 몽골올레를 진짜 하고 싶은 이유는 몽골 같은 이 한참 개발이 필요한 나라들이 선진국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연을 볼모로 삼아서 대규모 개발을 해야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쭉 끌고 왔는데 대신에 우리가 많은 걸 잃었잖아요. 환경 파괴나 이 자연을 많이 잃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실수를 몽골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선진국들의 실수들을 답습하지 않고 있는 자연 그대로, 있는 문화 그대로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 불러들인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우리 주민 소득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올레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주올레를 통해서 규슈올레나 미야기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으니 그런 걷는 길 브랜드를 몽골에 넣는 거다 했더니 딱 그럼 우리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올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농담을 해요. 내가 제주올레의 주인이다. 제주올레의 주인은 한번 여의도 광장에 여의도에 모여 봅시다라고 하면 여의도가 꽉 찰 거예요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실제로 지난 17년 동안 제주올레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보태고 후원을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쓰고 그다음에 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 또 봉사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만든 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규슈나 미야기를 내면서는 그런 고민을 덜 했는데 몽골올레를 내면서는 그런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몽골올레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처음에 그 이 관광청에서 땡큐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관리하는데 이 예산을 쓰거나 품을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길에 살고 있는 몽골 주민들로 하여금 이 길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다시 길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몽골은 제일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려면 이 길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여름 되면 몽골올레 여행 프로그램을 맹렬히 만들어요. 아주 여러 차례 만들어서 여기서 일단 한국 사람들을 몽골올레를 걸으러 가게 해요. 근데 또 실제로 몽골올레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몽골 처음 가서 저희 올레길 가서 처음 받았던 느낌은 그냥 아 원시 지구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대자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이 소리가 절로 나왔었는데 그런 감흥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몽골올레를 걸으러 가면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그렇게 걸으러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금 몽골올레가 조금씩 지금 이제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코이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몽골올레의 자립 모델들을 조금씩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슈 같은 경우 규슈나 미야기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길이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고 제주올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늘 길에서 같이 걸어주는 프로그램, 길을 걸으면서 클레놀레라고 해서 저희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 캠페인도 자발적으로도 엄청 많이 하세요. 진짜 제가 우리 할망들 길에 있는 우리 삼촌들한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초창기에는 올레를 이렇게 걷다 보면 삼촌들 쓰레기 태우시고 막 그랬어요. 길에서.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되셨는데 요즘에는 올레꾼들이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를 보시니까 저랑 가끔 마주치면 그런 얘기야. 아유 여행 온 사람, 관광 온 사람들도 저렇게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데 나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겨? 이러면서 이제 덜 버리시고 안 버리시니까 근데 그런 문화들을 이 걷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올레가 지난 16년 동안 17년 동안 제주에서 일으킨 많은 변화들 중에 사실은 저는 그런 변화들 사람들 제주를 걸으면서 제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제주를 더 아끼게 만들어줬다. 근데 그거를 여행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도 같이 걸으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 순항을 하고 있죠. 그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저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보면서 간 김에 이제 좀 걸었어요. 근데 걸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주올레길과 완전 다른 풍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걷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짜 때로 몇십 명, 몇백 명씩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게 웬일이야. 아이들은 걷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알아보니까 거기는 학교 교과 과정에 100km 이상은 무조건 걸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제주도가 청소년 비만율 1인 거 아세요? 이게 이런 불명예가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장님이랑 이거 교육감님 만나야 돼. 만나서 얘기해야 돼. 제주도 아이들 걸려야 돼. 그래서 교육감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교육감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무조건 학점에 넣어야 되는데 아이들 걸려야 된다고. 제주올레를 걸어야 내가 나고 자란 제주도가 이런 섬이고 이 길 위에서는 다 만나잖아요. 사삼도 만나고 제주의 일제 문화도 만나고 자연도 만나고 식생, 지질 온갖 것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제주올레길인데 이 아이들을 걸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올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 10대들을 최소한 제주올레를 100km 이상은 걷게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100km 이상 한두 코씩 걷고 중학교 때 걷고 하다 보면 육지로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제주올레를 다 걸어서 제주를 다 익힌 이후에 가서 제주인으로서 어디서든 제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제주도 교육청이랑 TF팀 꾸려가지고 아이들 걸리는 프로그램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두 페이지나 제주올레가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K-트레일 사례로 들어가요. K-컬처, K-푸드처럼 세계에 알려지는 한국의 문화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우리 동네의 제주올레가 제주도의 제주올레가 세계로 수출되는 이런 이 장거리 도보 여행길이다 이런 내용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주 아이들부터 걷다 보면 이제 육지 아이들도 제주를 걸으러 오겠죠. 그러고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해외의 다른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걸으러 가는 것처럼 해외의 젊은 올레꾼들도 제주올레를 걸으러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은 친구들이 걸으면서 어린 친구들이 걸으면서 제주올레가 더 이 다이나믹해지고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 그 다음에 아까 물반 고기반 그 한국인반 외국인반처럼 외국인 올레꾼들이 이 길에 늘어서 걸어야 사랑에 빠지니까 제주에 사랑에 빠지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걸로 저희가 올레길을 내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제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일단 즐기세요. 이 길을 걷고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백문이 불여 일보. 100마디 설명을 듣고 100마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걸어보는 게 좋으니까 꼭 한 코스라도 풀로 한 코스라도 풀로 걸어보시는 경험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뭐 우리 안은주 대표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우리 올레에서 어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실까? 아니면 정말 인문학 이야기를 해주실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올레가 정말 탄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뒷얘기들까지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레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또 질문 한번 받아볼 텐데 너무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실 것 같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제가 하나 요거 딱 눈에 띄는 질문이 있고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올레길을 걸으면 사람의 길도 찾을 수 있나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리가 생각한다고. 올레를 걷다 보면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리가 생각해 준 사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말 같지 않아요? 다리가 생각한다는 말. 우리는 그냥 다리가 걷고 머리가 생각한다. 근데 이걸 완전 생각에 바꿔서.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최연소 올레꾼이 네. 몇 살 정도? 최연소 올레꾼이 5살이에요. 이게 이제 세종에 사는 가족이었는데 어머니가 사춘기 아들 때문에 사실 제주 한 달 살이를 하러 왔어요. 애들을 고생을 시켜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이런 기조로 한 달 살이 동안 올레를 완주하겠다라는 목적, 그러니까 아들을 완주시킬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같이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길을 걸 때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칭찬해요. 와 벌써 걷냐 이렇게 완주하냐 막 이런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붐업을 해주니까 이 예주라는 친구인데 이 예주가 너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엄마 나도 완주할래. 그래서 첫날만 1km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한라봉 사주고 뭐 이랬는데 다음날부터는 완주 목표로다가 해가지고 진짜 한 달 만에 한 20 며칠 만에 완주하고 와서 최연소 완주자 기록을 5세로 우리 그럼 저희 대표님도 하나 뽑아주실래요? 마음에 드는 질문. 제가 어디 가서 올레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제주올레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제주도 분들은 제주올레가 막 유명하니까 돈을 엄청 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제주올레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3분의 1은 길을 걸은 분들이 또는 올레가 지속 가능하기를 원해서 내는 후원금들 정기후원으로 가입해서 뭐 월 2만 원 이렇게 내는 후원회원들의 후원금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들의 후원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제주올레 패스포트를 비롯해서 기념품들, 길을 걸을 때 필요한 기념품들, 그다음에 여행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한 3분의 1도 차지하고, 3분의 1은 길에 들어가는 큰 이 인프라와 관련된 건 행정에서 지원을 해요. 처음에는 이사장님이 사재 털어서 했지만 2017년에 그 10주년 됐을 때 이제 민간에서 이만큼 끌고 왔으면은 엄청 고생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체계를 잡아서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맺고, 그래서 뭐 길에 들어가는 화장실 안내소, 뭐 안전 난간, 뭐 매트 이런 큰 인프라와 관련된 거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축으로 원래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원 문화가 막 발달해 있지 않아가지고 후원자들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저희 후원자들 중에 제주도민들 비중이 너무 적어요. 사실 이 길은 최대 수혜자가 제주도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늘 걸으시고 잘 갖고 가셔야 될 그런 길이라서 저는 제주도민들이 후원회원으로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난 그 올레꾼이자 올레꾼에 빠져들고 있는 송미라라고 합니다. 저 질문을 한 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저도 좀 있으면 이제 할망이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특히 그 동네 곳곳에 서 계신 아침에도 만나고 중간에도 만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올레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까 학생들 그 올레 걷기 만드는 것처럼 저런 프로그램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너무 좋은 의견이세요. 사실 저희가 제주분들은 알아서 걷겠지. 사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 2024년 제주 올레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찾아가는 올레예요. 그래서 올레를 알고 걸으러 오는 사람들만 잘 즐기게 하는 게 아니라 올레를 걸을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지에서 걷기 학교 같은 거를 서울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제주 올레를 설명한 뒤에 제주로 끌고 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주에 계시니까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주고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송 선생님이 먼저 자봉해서 한번 꽂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안은주 대표님과 함께 올레 이야기 너무 잘 들어서 꼭 걸은 느낌도 나고 또 가고 싶어지죠. 네, 너무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6년차, 제주올레 16년차 때 새로운 미션을 우리는 걷는다로 정했어요. We walk. 왜냐하면 15년 동안 걸으신 분들이 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나를 위해서 걸었던 이 천만 명이 앞으로는 내 이웃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함께 걷는 새로운 걷기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새로운 미션으로 We Walk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걷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진짜 제주도를 도보여행의 확실한 성지로 만들어서 정말 걸으면서 더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많이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